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요페리코 습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카요페리코 습격을 호스트로 진행하시려면 우선 다이아몬드 카지노 건물 북쪽에 추가된 뮤직 로커 클럽으로 가셔서 이번 습격과 관련된 개요 설명 컷신을 먼저 보시고요. 그 이후 코사트카 잠수함을 구입하셔야만 해당 카요페리코 습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카요페리코 습격은 크게 정보 수집, 준비 작업, 그리고 피날레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계획한 침투부터 탈출 예상 동선을 기반으로 임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보 수집 단계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진행 방법과 경로를 결정하게 되는 기존보다 상당히 유동적인 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수집과 피날레 목표물의 경우 호스트로 최초로 플레이하실 때만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요페리코 습격을 호스트로 처음 진행하실 경우 해변 파티에 참가한 투어 매니저로 위장하고 정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파티장 경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섬을 정찰하게 됩니다. 입구를 빠져나가신 이후에는 화면에 보이는 경비 초소는 여기 우측 철문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빠져나가셔서 내리막길에 위치한 이 CCTV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서 CCTV 좌측으로 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경비탑 아래 시야 사각지대로 이동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임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경비대원들과 CCTV의 시야를 피해서 기지 입구 근처에 도착하시면 임무 목표가 통신탑으로 변경됩니다. 통신탑에 도착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배전반처럼 생긴 신호기를 찾으셔서 이를 해킹하셔야 하는데요. 해킹 퍼즐을 모두 푸신 이후에는 캐릭터 휴대전화 앱을 실행하시면 기지 내부 CCTV를 이용하셔서 훔칠 목표물과 보조 목표물 그리고 기지 입구와 같은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트로 최초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카지노 습격대와 동일하게 모든 카메라를 좌우 각도 끝까지 돌리셔서 정보를 수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요페리코 습격을 호스트로 한 번 이상 클리어하신 다음부터는 정보조사 단계가 다른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밀수업자들의 벨럼 항공기를 탈취해서 섬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벨럼 항공기의 내구도 보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 이상 데미지를 줘버리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 도중에 엔진이 꺼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임무가 실패하니까요. 가급적 지근 거리에서 미사일 두 발 이상이 타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취한 벨럼을 타고 섬에 도착을 하시면 활주로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활주로 입구나 시작 지점 남쪽 방향에 있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변으로 이동하시면 수월하게 통신탑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 파티장 근처에 있는 감시탑에 도착하기 전에 이처럼 추가 경비가 배치된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처럼 옆으로 우회하셔서 앞서 보여드린 경로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그대로 타고 가셔도 무방하고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목표물들, 그러니까 피날레에서 가방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추가 수익 올리기용 보조 목표물들의 배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도상에서만 요약해서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이후에 각 위치들에 대한 별도 상세 공략 영상을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침투 지점이나 탈출 지점, 그리고 기지 입구와 관심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리해둔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작성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절단 파우더의 경우 총 3군데 중 한 곳에서 랜덤하게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곳 농장 창고 구석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작업실 안쪽 구석에서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쪽 헬기장 근처 건물 앞에서 등장하고요. 획득하신 절단 파우더는 이쪽에 보이는 급수 탱크에 올라가시면 보이는 해치 도어를 열고 이 내부에 부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준비 작업을 시작하셔야겠죠. 준비 작업은 크게 4단계로 이동 수단 확보, 장비 확보, 무기 확보와 교란 작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준비 작업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처럼 코사트카 잠수함을 해변에 좌초시켜 두시면 오프레서가 물에 빠질 걱정 없이 이를 사용하셔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레서를 잠수함 전방 상부에 올려두시고 내부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대로 상부에 주차되어 있거나 만약 오프레서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물속이 아니라 해변에 떨어지니까 파괴되지 않고 이처럼 내려가서 탑승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해변에서 연맹 버자드 등을 소환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준비 작업에 보다 수월하겠죠. 자, 그럼 먼저 접근 이동수단 확보를 살펴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 종류의 이동수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추천드립니다. 먼저 벨럼을 살펴보자면 최초 습격 성공 이후 정보조사 임무를 시작하시면 하셔야 하는 벨럼 탈취 임무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로스산토스 국제공항에 위치한 경납고로 가져가시는 것이 다른 부분이고요.
다음은 알코노스 준비 작업입니다. 고공 침투를 하시려면 해당 폭격기 준비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총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체 획득은 지정된 격납고로 이동하시고 그냥 진입하셔서 전투를 하시거나 혹은 입구 근처에 위치한 회로 차단기를 찾으셔서 내부 전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시고 야간 투시경이나 열산고구를 활용해서 적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간 투시경이나 열산고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된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들을 다 제거하셨으면 격납고 1, 2층 어딘가에 위치한 노트북을 찾아서 격납고 입구 잠금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해제가 완료돼서 기체에 탑승을 하시면 활주로로 기체가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대로 이륙하신 다음에 로스산토스 국제공항 방향으로 기술을 돌리시면서 고도를 올리시면 지명수배가 해제가 됩니다. 그 이후 지정된 격납고로 가져가시면 1단계 준비 작업은 종료됩니다. 알코노스를 확보하셨으면 이제는 조종해줄 조종사료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의 준비 작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도난당한 프로젝트 기체를 되찾아주는 패턴인데요. 자, 이처럼 기체 주변을 도둑들이 지키고 있고 모두 제거한 다음에 기체를 지정된 격납고로 가져다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기체를 되찾는 과정에서 기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또 다른 패턴으로는 사채업자를 정리해주는 패턴이 있는데요. 맵에 표시된 장소로 가셔서 모든 적들을 다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들이 상당히 강력하고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언패물 없이 일시적으로 공격당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텔스 어나이올레이터 헬리콥터 획득 작업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하시면 대공방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미사일이 장착된 장비로 공격을 하실 거라면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적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대공방어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기기까지 이동을 하셔서 이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지정된 장소까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헬리콥터 내구도 보정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 주변을 너무 많이 타격을 하시면 헬리콥터가 손상되니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헬리콥터 역시 조종사를 확보를 해야 하지만 앞서 설명한 알코노스트 때와 동일한 임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준비 작업은 습격 장비들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총 4가지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위와 아래에 배치된 폭파장약과 절단토치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카지노 습격의 공격 전술처럼 화력을 기반으로 진행하시려면 위쪽 3개 작업만 해주시면 되고요. 카지노 습격의 대사기극이나 비밀작전처럼 스텔스 침투 기반으로 진행하시려면 아래 3개 작업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폭파 장약 준비 작업부터 살펴보면 맵에 표시된 장소로 이동하셔서 적들을 제거하시면서 폭파 장약을 챙겨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비교적 단순한 작업인데 이렇게 획득한 폭파 장약은 피날레에서 기지 정문을 폭파하고 들어가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폭파 이후에 섬 전체가 경계태세에 들어가니까요. 공격 전술 형태로 진행이 강제되게 됩니다. 장비 준비 작업의 두 번째 항목은 주요 목표물에 따라서 보안 코드 혹은 플라즈마 커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무기명 채권과 같은 금고 내부에 있는 물건이 주 목표면은 보안 코드 준비 작업을 하게 되고요. 다이아몬드 카지노 주차장 입구에 탈출에 사용하실 이동수단을 이처럼 세워놓으시고 그 이후 카지노 건물 내부에 진입하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후 복도에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방을 찾으셔서 경호원들을 먼저 제거하시고 해당 펜트하우스 객실 내부로 진입하셔서 경비 대장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복도에 경비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들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기를 숨기고 접근해서 경비대장과 적들을 제거하시면서 보안코드를 획득하시고 이후에 건물에서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해당 장소로 나오게 되죠. 만약 주요 목표물이 신시미토 테킬라, 루비 목걸이, 핑크 다이아몬드와 같이 강화유리 내부에 있는 목표물이면은 보안 코드가 아니라 플라즈마 커터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대체됩니다. 임무가 시작되면 지도에 나타나는 위치로 이동을 하셔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시고 내부에 위치한 계획판을 촬영해서 파벨에게 전송을 하시면 2차 위치가 맵에 표시됩니다. 2차 위치에 또 다시 도착을 하시면 자리 잡고 있는 적들을 제거를 하시고 플라즈마 커터를 획득하신 이후에 잠수함으로 복귀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문 복제기 준비 작업인데요. 임무가 시작되면 지도상에 표시된 위치로 이동을 하셔서 입구 주변을 찾아보시면요. 회로 차단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처럼 차단기를 내리셔서 CCTV 작동을 중지시키시면 들키지 않고 잠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내부에는 약 4명 정도의 경호원이 지키고 있지만 이를 제거를 하시고 컴퓨터를 해킹하시면 보관소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보관소 입구에 있는 CCTV를 처리를 하시고 내부에 지문 복제기를 찾으셔서 잠수함으로 복귀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절단 토치 준비 작업인데요. 임무가 시작되면 지정된 공사장으로 가셔서 공구함에 있는 파란색 절단 토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 지키고 있는 경비들을 다 제거를 하시면서 찾으셔도 되고요. 공사장 안전모를 찾으셔서 위장을 하시고 찾으셔도 됩니다. 절단 토치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공구함 중에 하나에 들어있고요. 이를 획득하시면 피날레에서 볼트 커터 없이 이처럼 보조 목표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출입문에 달려있는 쇠사슬을 자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무기 세트 준비 작업인데 원하시는 무기를 선택하시고 피날레를 스텔스 플레이 하실 거면 소음기 구입 항목을 같이 선택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오피스를 습격하는 패턴의 경우 이처럼 지상으로 접근하시면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내부에 들어가도 적들에게 발각되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옥상을 통해 진입하시면 발각되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니까 보다 수월하게 오피스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실 수 있고요. 적들을 모두 제거하시면 무기고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컴퓨터를 해킹해서 무기고 잠금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 무기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오프레서나 헬리콥터 등을 이용하셔서 진입과 탈출 모두 옥상으로 하시면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패턴으로는 메리웨더 패턴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메리웨더 본부로 이동을 하시면 발키리 헬리콥터 한 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라곤이 잡힌다는 이유로 미사일로 공격하시면 안 되고 그냥 끝까지 미행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 위치에 도착을 하시면 어벤져 주변에 발키리가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까이 접근을 하시면 미니맵과 지도상에서 발키리 아이콘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부터 모든 적을 다 제거를 하시고 어벤져 내부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벤져 내부에도 적이 둘 정도 있는데 마저 제거해 주시고 무기를 찾으셔서 획득을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비행을 시작하는 어벤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낙하산을 획득하시고 어벤져에서 탈출하신 이후에 잠수함으로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준비작업으로는 총 3종의 교란작전이 존재합니다. 뭐 사실 카지노 습격 준비작업 중 하나인 듀건의 화물을 3개로 쪼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있다면 재시도를 할 수 없고 단 한 번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인 락온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피날레를 스텔스 플레이 하실 예정이라면은 이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난이도의 체감상 차이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무기에 대한 교란 작전을 살펴보면 맵 여기저기에 퍼져있는 미사일 락온이 걸리지 않는 무기 상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임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대상들은 헬리콥터 옆에 있는 무기상인과 저거노트 수트를 입은 무기상인, 그리고 베라지 차량에 탑승한 무기상인을 이처럼 제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방탄복에 대한 교란작전인데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셔서 방탄 화물상자들을 파괴하셔야 되는데 아토마이저 등으로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폭발물만 이용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실내로 진입하셔서 매복하고 있는 적들을 주의하시면서 뭐 수류탄을 투척하신다거나 하셔서 방탄 화물들을 파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락온이 걸리지 않는 화물보트를 추격해서 이를 파괴하시면 종료가 되는 그런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지원에 대한 교란 작전은 파괴 대상인 버자드는 락온이 되지 않지만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적 병력은 또 락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표적을 잘 락온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시면은 뭐 버자드 지근 거리에서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버자드를 파괴하기 때문에 뭐 매우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동선이 길다 보니까 표적을 빠르게 잘 선택을 하시는 게 클리어의 관건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페오카리코 습격 카요페리코 습격의 정보 수집과 준비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뭐 또 좋은 준비 작업 팁 있으시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준비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피날레 진행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피날레 공략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가입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